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기본템 코디 크림진 편이에요. 어느샌가 여러분들 옷장에 크림진이 기본템이 되어버린 느낌,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오늘도 먼저 설명드릴 건 제가 준비한 코디가 정답은 아니고 모든 코디를 다룬 거는 아니다,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봄에 입기 더 좋은 크림진 코디 한번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코디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계시는 오레오 룩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크림진의 블랙 상의들과 블랙 신발로 매칭을 해주셔서 오레오 룩을 연출해주시는 건데요. 블레이저도 되고 레더도 되고 롱코트도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 흑청 데님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 이너티를 그냥 블랙 하지 마시고 스트라이프 티로 바꿔주시는 것도 캐주얼한 무드 연출에 좋답니다. 그리고 기존 오레오 룩에 질리셨다 하신다면 크림진의 실루엣만 바꿔줘도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좀 더 와이드 크림진을 입어주면 갑자기 CTV 아메카제 느낌이 솔솔, 이너? 오레오 룩에 컬러를 살짝 넣으려면 이너를 포인트를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때 이너가 너무 쨍한 컬러가 아닌 좀 죽은 톤, 특히나 녹조류의 톤과 매칭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흑청 데님으로 바꿔서 캐주얼하게 연출해 주실 때는 이너에 레터링이나 프린트 요소를 넣어주셔서 좀 더 캐주얼하게 푸셔도 좋을 것 같아요. Stalkers. 여기서 잠깐 짚어보는 컬러 꿀팁. 크림진과 매칭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웜톤류가 굉장히 잘 묻어요. 왜냐하면 크림진이 누리끼리 해서 웜톤이기에 웜톤 온 웜톤 잘 묻습니다. 하지만 이때 죽은 톤을 좀 사용해주셔서 무난하게 연출하시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때도 예외는 있다. 갑자기 하늘색을 끼얹어도 이쁘네. 크림진 위에 비비드한 컬러를 얹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때 또한 좀 더 죽은 톤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야 크림진과 좀 너무 따로 논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Stalkers. 자, 다음은 톤온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브라운 계열의 집합이에요. 이때 브라운 아우터가 좀 어둡다, 이너도 어둡다 하신다면 신발 또한 어둡게 같이 가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우터는 어둡지만 이너가 좀 밝아졌는데 하시면 신발을 좀 밝게 해서 좀 길어 보이게 연출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요 톤온톤, 봄이 온 만큼 조금 밝은 계열의 브라운들을 매칭을 해주셔서 조금 더 밝은 느낌의 톤온톤을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맨날 어두칙칙하게만 있지 말고 좀 화사하게. Stalkers. 그대로 아우터와 톤온톤을 가주시되 아우터의 재질감, 가죽으로 바꿔주셔도 다른 연출이 가능하신데요. 레더에서 오는 분해를 만끽하셔도 좋고요. 좀 실루엣적으로 캐주얼한 레더 제품이라면 좀 더 편하게 연출을 해주셔도 좋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크림진의 청자켓, 데림 자켓을 얹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톤적으로는 웜톤의 쿨톤이라서 안 맞을 수 있겠네 하는데 요것이 제가 옛날에 설명드린 그 로로피아나 그런 느낌의 색감 배합이죠? 근데 청자켓을 활용하실 때는 좀 다양한 연출을 시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흰 티로 깔끔하게 연출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후드 티와 레이어링을 해줘서 더 캐주얼하게, 그리고 스트라이프 티와 매칭을 해줘서 좀 더 상큼 발랄하게 연출하셔도 좋다. 개인적으로 내 취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은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가디건을 아우터처럼 입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 크림진과 비슷한 톤의 파스텔류 톤들로 맞춰주시면 길어 보일 수 있고 좀 분해나는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뭔가 어린왕자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 룩을 소화하실 때도 이너 티셔츠를 쨍은 화이트 컬러로 가주셔도 되긴 하지만 크림진과 매칭되는 좀 누리끼리한 컬러로 매칭을 해주시면 좀 더 포근한 연출도 가능하시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좀 돋보이는 아우터를 갖고 계신다 하시면 크림진과 매칭하시기도 좋은데요. 특히나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는 베이비 블루의 청량미 넘치는 아우터 혹은 브라운 계열 연어색, 요것과 매칭을 해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나는 컬러 자켓이 있는데 이거 맨날 검정 슬랙스에만 입고 있어 하신다면 크림진에도 한번 얹어보세요. 코디 편에는 항상 불편함이 따른다 아시죠? 크림진의 브라운, 블랙 다 많이 봤어요. 요번에 타쿠아즈 컬러를 끼얹으시는 건 어떨까요?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로로피아나 느낌도 나기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컬러를 좀 많이 쓰는 토즈나 페레가모에서 많이 쓰는 컬러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쿠아즈 아우터를 구매하셨다, 이거를 얹으시되 안에를 타쿠아즈랑 톤온톤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크림진과 브라운 톤온톤을 하시고 아우터로 포인트를 봐주셔도 키미 취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은 셔켓류예요. 셔츠를 사용해주셔도 되고 셔츠 자켓으로 나온 놈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때 셔츠 실루엣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좀 정핏에 가까운 셔켓을 입어주면 깔끔 미니멀한 느낌이 나고요. 사이즈가 좀 큰 셔켓을 입어주시면 시티보이 무드 연출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티보이 무드를 조금 더 끌어내자 하신다면 크림진의 실루엣을 바꿔주시면 돼요. 크림진의 좀 더 통이 넓어지고 데디 셔츠 있죠? 엄청 큰 셔츠를 가져온 다음에 캡까지 연출해주시면 바로 시티보이로 뚝딱.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기본템 코디편, 크림진 편을 해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코디들, 옷들 조합들이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여러분들께서 시도하실 만한 코디들로 준비했으니까 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크림진을 좀 다양한 조합으로 따뜻하게 입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가벼운 기본템 코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